사랑합니다. 아마 한 7, 8년 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서재로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고라니 새끼 한 마리를 저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길가에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걷지도 못하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이걸 저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에게 왜 가져옵니까? 제가 무슨 고라니 키우는 사람입니까? 동물병원 원장입니까? 그런데 그 짙은 잿빛 빛깔을 띤 새끼 고라니가 덜덜덜 떨며 막 초조해가지고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눈동자와 제가 마주치는 순간, 왜 그렇게 애처롭게 느껴지는 겁니까? 불쌍하고 가련하고요. 이놈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 실수로 엄마하고 떨어졌는지, 버림받은 영혼의 가냘프고 두려워하는 눈빛이 그렇게 애처롭고 처량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서지도 못하고 내 다리를 막 둘둘둘 떨고 있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서러운 영혼의 눈빛 아픔,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애잔한 눈빛의 신호. 저는 그 새끼 고라니의 가려는 눈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강렬한 푸성애를 느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라니 새끼를 산에다가 둬도 그냥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당장 2만 명이 넘는 그 큰 집회를 제가 가야 했어요. 기도한국이라는 집회 여러분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들 성군이에게 고라니를 잘 부탁한다. 어떻게든 오늘 저녁까지만 살려내라. 내가 그러면 다음에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집회 안 와도 좋아. 고라니 책임질 거야. 너무 어린 새끼라 풀도 못 먹으니까 뭐 풀을 주려면 아주 가느다란 여린 상추 잎사귀를 줘보고 그리고 우유를 타서 이 고라니를 좀 살려둬라.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도 못한 고라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고라니 새끼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온통 고라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실 기체적인 게 그냥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그냥 접이자를 두고 앉은 그 집회에 오늘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고라니의 그 불쌍한 눈동자가 제 앞에 막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신도시 잘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맨널리즘에 빠질지도 모르는 여기 저에게 있어서 저희 내면에 아마 큰 파문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사건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연민의 불꽃이 튀었고 다시 일렁이는 사랑의 파도가 해일처럼 제 안에서 넘실거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부족하지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설교를 제가 하였습니다. 엄청난 파문이 있는 이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당장 달려왔어요. 평상시는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서재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아이 고라니 때문에 한 걸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 녀석이 고라니를 품에 안고 우유를 딱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젖꼭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장하다, 대단하다, 착하다,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따뜻한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그 우유, 그 인공우유 젖 있잖아, 이걸 빨아먹으니 야,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고라니를 앞에 두고 아주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들아, 옛날 아빠도 이 고라니처럼 혼자 버려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겪었단다. 아빠도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을 거야.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오늘의 아빠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 고라니가 옛날 시절을 생각하니까 더 가련하고 애처롭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며 아들과 함께 고라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의논을 하다가 담비라고 지었습니다. 담비. 저는 담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비야, 걱정 마라. 어떻게든지 내가 널 살려서 숲으로 보내줄 거야. 네 엄마, 아빠는 만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내가 동물 보호센터에도 연락을 해서 너를 안전하게 너를 살려줄 거야. 그리고 거실에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주고 담비를 재웠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도 저처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참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였고 제 가슴에 묻혀있던 별도 반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사랑의 별이요, 동물과 영혼사랑의 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9시가 넘어서 이제 시청과 구청에도 전화를 했고요. 또 동물보호센터와 심지어는 용인 에버랜드까지 제가 다 전화를 했지만 고라니를 보호하는 이 센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잘 키우다가 방사를 시켜주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우리 집에서 몇 달 키워보자. 그리고 산에다 방사를 하자. 그리고 낮에는 저와 집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고 저녁에는 딸과 아들이 이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고라니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회의도 하고 또 가정예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삥 둘려서 고라니 새끼 한 마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생명을 꼭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끼 고라니는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유리가리처럼 흘러고 있었던 참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담비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았는지 담비는 건강을 금방 회복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저를 따라다닙니다. 아파트 정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산에도 따라다니는데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강아지가 아니라 막 껑충껑충 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야 고라니다 고라니다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요 동네 애들한테. 그런데 담비가 이제 체중이 크고 자꾸 성장하면서 아파트에 키운다는 게 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하여 우리 곤지암에 있는 기도원에다가 갖다가 두자. 기도원은 사방이 산입니다. 그리고 몇 줄을 조금 더 키우다가 기도원 뒷산에다가 풀어주면 아마 지가 지 능력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갈 거야. 저는 담비를 기도원으로 데려가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원 산에다 방사를 해놓고 언제든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산을 향하여 담비 부르면 이 담비가 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올 수 있을까? 달려오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 우아나 영화처럼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일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유튜브를 보면은 사자를 키워서 밀림으로 보낸 지 몇 년 후에 갔더니 세상에 그 부부가 갔더니 사자가 알아보고 와가지고 그 주인의 품에 안기고 주인을 덮치는 걸 제가 봤어요. 사자도 그렇거늘 담비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담비가 껑충껑충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버리셨다면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져 죽은 사체가 되었을 텐데 목사님이 저를 보살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반겨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상상을 제가 한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우리 홍 장로님에게 잘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힘드시겠지만 하실 일도 많지만 이 담비 좀 잘 키워주세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진짜 연한 상추 잎사귀도 주면서 우유를 주면서 잘 키웠습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담비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담비는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 개하고도 같이 노는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담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홍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담비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우유도 잘 먹고 풀도 잘 뜯겼는데 오전까지 잘 뛰던 담비가 갑자기 쓰러지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의 슬픔에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쁜 저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담비가 죽다니. 제가 달려가니까 담비는 그 크고 검은 눈망울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우리 아들은 그 담비를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거요. 저도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아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야, 네 마음도 참 여리구나.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아빠, 이 담비 그냥 묻지 말고 동물병원에 가서 사체를 한번 부검시켜보자 이거요. 왜 죽었는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도 의뢰해보자 이거요.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홍 장로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담비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거야. 그냥 푸른 숲에다가 우리가 그냥 묻어주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담비에게 주는 선물이다. 담비가 죽은 이유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독초를 혹시 모르게 뜯어먹었거나 아니면 비닐뭉치나 쇠조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추측만 하였습니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 바라보며 담비의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했어요. 엄마 잃고 아빠도 잃은 가엾은 작은 담비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 어찌해서 가야 했나.
참 슬픈 얘기죠. 제가 오랜만에, 아니 아마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때 한낱 야생 짐승 한 마리에 불과했지만 이 고라니 새끼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불행하게 상처 속에서 자랍니다.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 상처가 평생 따라다녀요. 이놈의 가시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요.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남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저놈이 나를 칠 것인가,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인가, 또 어떨 때는요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도벽증이 생기는 거요.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빼앗기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담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귀한 생각의 깨달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 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숫자로만 보지 않으리라. 나는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봐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 성도들을 나는 진심으로 에토스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구나. 아니,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케어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치 있는 영혼을 보듬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는 사랑을 주셨고, 여러분 한 혼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인 동맹을 가지고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요 타다 남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시대의 영혼을 전도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저를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품게 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으니, 저는 목사로 세움받았으니 주여, 이제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만 기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영혼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빼앗긴 사람들은 상처와 증오라는 쓴뿌리 저주의 독초가 우리 마음 안에 자라고 있어요. 온 세상에 비관적으로 보이고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갖 미움과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이니까 이 사람은 삐딱한 생각을 하고 삐딱한 말을 하고 삐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지른 줄 아세요? 사실은 관심 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있대요. 거기서 주목받고 싶고. 고아원에서 사고치는 애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요. 사랑이 그립고 목말라서 사고를 쳐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요. 얼마나 사랑이 그립고 목마르면 그럴까요?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신대요. 그가 태어난 것은 집이 아니라 길바닥이요. 저 전라북도 진안 꼴짝이. 산에서 고사를 캐던 어머니가 상기를 느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그냥 산통을 날타가 길바닥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동네 사람은 길새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탯줄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가서 그냥 이빨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씹어가지고 탯줄을 끊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하고 엄마를 폭행합니다. 도대체 이 폭행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는 꼬마 아이를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 엄마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는 전국을 사방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또 연탄가스에 걸려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이 죽으니까 할아버지는 술만 먹었다면 이놈의 자식이 복 없는 놈이라고, 애비를 죽이고 어미를 나가게 하는 놈이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 소년은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끄떡한 날 칼을 들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죽인다고 하고 목을 졸라가지고 그냥 숨이 칼칼칼 해서 쓰러지면은 할머니가 찬물을 끼얹어갖고 살아났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도백증이 생겨서 동네에 꽹이나 나치나 귀한 거 있으면 다 가져왔어요. 그 물건만 잊어먹으면은 이 집에 와가지고 길세야 우리 물건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중학교 때 우연히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막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주면서 그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훗날 신학교에 들어가고 어찌어찌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는 원래 착한 성품이고 충직한 강직한 성품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면이 사랑에 배고프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양병길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양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다독이며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양 목사님 내가 봐도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내가 봐도 존경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삐딱선을 탈 수 있고 얼마든지 삐딱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소년원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너무나 대견스러워요. 나와 함께 동역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양 목사님 나보다 더 큰 종이 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해요. 항상 만날 때마다 격려했어요. 언젠가 제가요 양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이제 친어머니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저기 부산 광역시에서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갔던 어머니 어버이 주간에 특별 휴가를 내주었어요. 교회에서 두둑이 용돈도 주고 어머니와 함께 밥도 사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오라고. 양 목사님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더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양 목사님은 부산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펜션을 하나 빌려서 며칠 동안 지내고 왔어요. 어머니는 자식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추성하고 송구해서 눈물만 흘립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어머니를 양 목사님은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차,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양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주었던지 가네요. 청년부에 우리가 뭐 1층, 2층, 3층 축 있잖아요. 거기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노 청년들을 맡은 그 청년부에서 세상에 자신이 그렇게 감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큰 헌금을 우리 기도원을 준비한다고 할 때 기도원을 우리가 준비할 때 아마 그 청년부에서 아마 2억 가까이 헌금이 나왔을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 양병일 목사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2, 3년 지났을까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소목사님, 우리 양병일 목사님을 저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서울의 어지간한 교회 담임 목사 가려면 여러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누구와도 경쟁도 안 하고 그를 어버가다시피 단독으로 청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짐을 받았어요. 만약에 양병길 목사님을 잘못 모셨다면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다.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각서를 쓰고 막 서약을 하면서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강단에선 양 목사님도 눈물을 훔치며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던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저의 가슴에도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힘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위대한 역사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고 어떤 납품이 있고 엉겅퀴가 독버섯이 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다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쌈박질이나 하고요, 우리 장로파, 목사파, 그냥 오늘 우리나라 서로 그냥 두 진영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막 그냥 시위하고 데모한다면 양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지원해주고 박수 쳐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방송 말씀이 도전을 다하고 본생을 신속하게 우리 성도 중심한 서로서로가 하나며 속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교회요. 근데 우리 양 목사님 가셔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품어주셨어. 다 사랑으로 그냥 흡수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문제 해결되고 갑절에 갑절에 부흥을 하게 된 거요. 이 사실이 우리 국민일보의 아주 그냥 미션단에 그냥 아주 일면에 그냥 전면에 소개가 됐어요. 전면에. 그리고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예, 탁 방영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있나요? 사랑에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계십니까? 나도 아, 단비처럼 버려졌다. 우리 양 목사님처럼 불운하게 내가 태어났다.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고독의 숲을 지금 혼자 나홀로 걸어가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사방 주위를 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지금 고독한 광야를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물 한 모금 나오지 않고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저 사막을 걸어가며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목마르고 목마르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안 계시냔 말이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요. 교회와도 별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전부 다 가시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라고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거절을 받기도 하고요, 버림을 받기도 하고 곧 쓸쓸한 고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아예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 홀로 저 깊은 내면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함께 울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따금씩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관심 받고 어떻게 그냥 뭐 교육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좋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는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니,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나들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제자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구절을 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 입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동스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멈추고 집에 가서 끙끙 앓았어요. 몸살에 걸렸어요. 몸살 감기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끙끙 앓아 누워서 더 이상 로마서 강의를 못하게 되었어요. 3일 후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내가 설명을 하다가 그만 몸살이 나버렸네. 이 구절은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 나의 몸살로 때우겠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처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영어로 so that, 부사입니다. 이 무엇을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받아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20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노뱀을 만들어다가 저 창대 위에 달아라. 이것을 본 자마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노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림을 받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저 한 마리의 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뱀입니다. 뱀, 저주스러운 뱀이요. 그 뱀 한 마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꿈틀거리며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마리의 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이게 이제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역사를 이처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건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노뱀이 되어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요. 미스테리하고 그야말로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어찌 감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심심해서 그냥 문학소녀 만나러, 이쁜 여자들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 심심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이 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맨날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참 그래도 그냥 제가 후배 녀석 한번 따라갔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내가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교회에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울림으로 느껴지세요. 얼마나 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내면의 아픔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응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다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암교회 개척하면서 마포록 사람들이 핍박하고 멱살 잡고 와서 침받고, 여러분 옛날에 차인벨 있잖아요. 차인벨 이거 이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저분들 하나님을 모르지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게 하는 사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사랑해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이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로 그냥 완전히 떴지요. 완전히 떴죠. 가슴 아프게. 물론 사랑도 가슴 아픈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랑,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참 이런 사랑을 영어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Long suffering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나와도 종교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십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요, 이 양반은 끝까지 예수를 종교적으로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도 등져버려, 아예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주의 종을 막 그냥 핍박하고 끌어내리는데 앞장선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맨날 정의, 공평, 무슨 뭐 윤리, 도덕 이런 하나님으로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나와 맞지 않으면 막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깊고 감동적이며 신비로운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좀 이렇게 끼가, 잘난 끼가 좀 있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좀 아주 다소곳하고 겸손하고 권용한 점이 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초등학교 다닐 때 양성소 출신의 선생님이 산수 문제를 풀다가 좀 막혀가지고 내가 바로 앞자리에 앉아가 저런 바보 뭐라고 했어요.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것도 못 푸냐고 했다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분필 닦기로 그대로 던져 나와 이 새끼야 대나무 뿌리로 그냥. 그래도요 내가 그때 참 맞기 싸기 잘했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굉장히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나도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도 선업, 나도 막 정의의 투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의롭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 그냥 업무를 당해버리니까요 저처럼 옳고 그름을 위해 쳤던 정의의 투사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옳고 그름과 선악의 논리를 더 덮어버려 그 넓은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부담이 되고 마음의 고통의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요. 아 우리 하나님 그렇네요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황홀하게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나도 뭐 믿음 좋고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이 많은 목사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 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쪼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하나님은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노래하고 계시는 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스파클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조건도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목마르게 애타게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보듬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양해하고. 저는 이런 사랑의 불길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좀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은 지금 얼마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막 그냥 아니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해버리는지 이게 지금 이러한 그 가슴 아픈 사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영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계 지도자들까지 양분합니다.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야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교회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고 증오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코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법도 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는 반기독교 생태계 이걸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까 아주 매우 신중하며 조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